야구 용어에는 이제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한국말로 콱이라고 그래요. 콱. 그리고 볼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 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은 둘 콱 세 공이라고 그러고요. 배팅 찬스라는 게 있어요. 배팅 찬스라는 것은 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서 타자가 가장 때리기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팅 찬스는 한국말로 왔다 몽둥이, 왔다 몽둥이. 그리고 이제 야구에서는 홈런이라는 게 있죠. 홈런. 홈런이라는 것은 타자가 까가지고 퍼스트, 세컨, 더드에 있는 러너가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공은 못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홈런이라는 것은 술래잡기의 용어로 써가지고 못 찾겠다 깨꼬리라고 그래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야구 시합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1회 초 공격입니다. 1번 타자 선수 까나마나군 깠습니다만 까나마나 아웃됐습니다. 네, 역시 까나마나 선수다워요. 계속해서 2번 타자 선수 나오고 있습니다. 치나마나군 쳤습니다. 아, 역시 치나마나 아웃되는군요. 네, 계속해서 투아웃입니다. 계속해서 3번 타자 나오고 있습니다. 디나마나군 치고 뛰었습니다만 아, 아깝습니다. 뛰나마나 아웃되는군요. 3아웃 챈디스도 1번 팁 수비되고 있습니다. 캐처에 받으나마나군, 피처에 던지나마나군. 네, 이름들이 다 이 모양이니 중계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고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거듭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정광태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유학 간 적이 있어요. 학교 교환학생으로요.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비는 음악의 도시가 아니겠어요? 하루는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새 가게가 있어요. 제가 새들을 몹시 좋아하거든요. 우연히 이제 새 가게를 둘러가지고 새를 사기로 했어요. 근데 새가 단지 세 마리밖에 없어요. 앵무새. 근데 세 마리 중에서도 한 마리는 몹시 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두 마리는 한 쌍은 몹시 어울리는 한 쌍인데 한 사람 그 앵무새는 한 마리는 늙었는데 대머리가 까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죠. 뭐 이 세 마리 얼마 하면 사겠냐니까 3,000불을 달래요. 한 마리에 1,000불씩 해서 아 너무 비싸다고. 이 세상에 은밀이 없는 장사가 어딨냐고. 지금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대요. 아니 왜 아니 그러면은 저 늙은 앵무새는 내가 사기가 싫으니까 이 어울리는 한 쌍만 사겠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한 마리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이 두 마리만 잘해서 사자고.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역시 음악의 도시다워요. 이 두 마리는 노래하는 듀엣이고 대머리까지 앵무새는 작곡가래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사고 말았죠. 뭐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무식한 집안이 있어요. 너무나 무식해요. 아버지 이름이 통몰라, 어머니 이름이 영몰라, 큰딸 이름이 당최몰라. 그래서 역시 무식한 집안답다 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소련에 가면은 키가 소련에서 제일 큰 사람이 있어요. 스카이 우스케바스키라고 소련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이제 부인이 스카이 찔러스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두 부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소련에서 제일 작은 존만스키. 존만스키 아주 키가 제일 작다고 그래서 존만스키 되나봐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면은 이상한 백화점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막사라사라 백화점이라고. 아주 백화점 이름다운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이태리아 가면은 세계적인 골초가 있어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나봐요. 이름이 니꼬바리 네꼬바리. 그 사람 동생이 니꼬친 네꼬바리라고. 둘 다 골초인가봐요. 그리고 또 이태리에 가면은 신혼 살림하는 사람들의 침구, 이불만 전문적으로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침구만 훔친다 해서 이불몽땅. 아주 이름다워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요가의 대가, 세계적인 요가의 대가인 꼰다리 똑과, 꼰다리 똑과, 그리고 철학자가 있어요. 간디의 형벌 되는 알간디 모르간디, 알간디 모르간디. 그리고 소련에서 이제 스키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잘타 스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의 고기를 제일 잘 낚는 사람이 다나카라고, 그 사람 부인이 미끼 여사래 나와요. 아주 이름들 나와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제일 갈비실에 나와요. 마른 명태 정도 되나 보죠. 비사이로 마카, 비사이로 마카. 그리고 세계적인 자선사업가 내변도 니까모그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그래요. 이상으로 해두죠.